이 연재대사님이 그 중국 정통이 8조인데 아미타기도 소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지? 명나라 때의 연재대사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있잖아요. 못을 박습니다. 아미타긴 소초 중에서 연지대사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라에 왕생하려면, 저 나라가 어디냐면 극락이다, 이제. 극락에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극락에 왕생하려면, 극락 왕생하려면 반드시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지명, 명호를 지님. 그런 게 입으로 있잖아요. 칭명하는 그 성근은 성근 가운데 성근이고, 복덕 가운데 복덕입니다. 명호를 집지하여 굳게 지니, 그게 명호를 집지한다는 것은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원하는 것이 진실로 많은 성근이자 최고로 수승한 성근, 불가사의 성근이다. 그런 게 오로지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칭명 염불하는 게 최고로 진실로 많은 성근이고 가장 최고로 또 수승한 성근이고 불가사의 성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명을 칭명을 갖다가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타불 부르는 것 같다 정행, 바른 행으로 삼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한 지명을 발보리심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 지금 억수로 중요한 기라서 우리가 뭐 한문으로 판사하면 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도 되지. 자, 그렇지. 또 한번 적어보면 또 기억이 또 새롭잖아요. 그치? 야, 욕생 피고. 저 국토에 왕생하기를 갖다가 원하면 있잖아. 원하면 저 왕생하려면 이 모름지기 숫자거든요. 반드시 많은 성관과 많은 복덕이 있어야 돼.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있잖아. 그죠? 우리 불설하면 타격이 이래 되잖아요. 불가의 소성과 복덕이 있는 덕생피고 아까도 말씀드린 조그만 성관과 복덕이 있는 극락이 뭔가야.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려면 모름지기 있잖아요. 많은 성과가 많은 복덕이 있어야 돼. 금, 지명. 지금 있잖아요. 이게. 금, 지명. 지금 이름을 지닌다는 얘기가, 이름을 지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은, 네, 이내, 선중지선이다. 선중지선. 선 가운데. 선, 중, 지선이다, 그죠? 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이고, 그 다음에 복 가운데 복이다. 복중 복이다, 그죠? 참, 아이고, 복중 지복이다, 그죠? 남아미타불 지명하는 게, 지금 있잖아. 우리가 지금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게 선 가운데 선이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집지명호. 그 다음에 있잖아, 그지? 원견미타. 명호를 갖다가 집지해서 잡아 지니고 아미타 부처님의 칭견하기를 원한다 하면 그건 뭐랬습니까? 칭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다 성근이다. 그죠? 성. 진실로. 진실로. 많은 성근이고 최성근.
최고로 소중한 순간이거든. 그 다음에 있잖아. 뭐라고 했습니까? 최성 성근이다. 최고로 수승한 있잖아요. 수승할 성자 이거 그죠? 최고로 수승한 성근이고 불가사예요. 불가사연 성근. 성근야라, 그죠? 불가사의 성근야. 아, 나 이게 길네.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은 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고당 지명이 정해야 되냐? 고당. 그런 거로 마땅히 있잖아요. 고당 지명. 될 위자잖아. 다 판사에 놓고 했잖아요. 정행. 그 다음에 있잖아. 뭐라 해야 하나? 부의 지명 있잖아요. 거듭. 부의 지명. 위. 발보리심이지. 발보리심. 발버리심. 아이고, 뭐, 막, 그자가 날아간다. 우리가 저 국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면, 하려면, 반드시 있잖아, 이제. 많은 성과가 많은 복덕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란다 하면 많은 복덕과 반드시 많은 복덕과 많은 있잖아요.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를 칭명연불하는 것은 선 가운데 있잖아. 선이고 복 가운데 복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지? 선 가운데 선이고 복 가운데 복이라. 명언을 집지해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서 아미타불 부처님 칭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실로 많은 성근이고 최고로 수승한 성근이고 불가사의한 성근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지? 아이고, 진실로 많은 성근이고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게 많은 성근이고 최고로 수승한 성근이고 불가사의한 성근이라. 아시겠지, 그지? 그런 거로 너희들은 마땅히 있잖아. 야, 지명. 지명. 입으로 칭명연불. 지명이나 칭명이 같다 생각하면 돼. 칭명입니다. 이게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 있잖아요. 연불 하는 거라서 다 정행으로 삼고, 델리자, 삼을 이자거든요. 정행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바른 수행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지? 예. 다시 있잖아. 이 지명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써. 발보리심으로 삼아야 된다. 발보리심은 알잖아요. 우리가. 발심 가잖아요. 우리 줄여가지고.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인데 우리 저 금강경에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으로 나와 있다 그지? 발보리심, 발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우리가 성불하겠다는 마음으로 삼아야 된다. 연불하면 우리가 불설 아미타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중생생자,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 가지고 극락에 전부 다 왕생하면 계시 아비발치라. 전부 다 아비발치. 불태진지 보살, 정정치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있잖아요. 기중다유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있잖아요. 한 생만 일생보처 알잖아요.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부처가 되는 그런 지위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하면 전부 다 성불을 한다. 극락 가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게 발보리심이 그게 뭐냐 하면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낸다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불하는 자체가 연불하면 내가 부처 되기 극락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거 가면 부처가 되기 때문에 나를 부처 되려고 지금 염불하는 일이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지, 그죠? 그런 말이라. 저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면 반드시 있잖아.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은 선 가운데 가장 있잖아. 최고의 선이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명호를 집지해 남아미탑을 염불해가지고 아미탑 부처님 칭견하기를 원하면 원하는 것이 진실로 있잖아요. 많은 성근이고 최고로 수승한 자 성근이고 불가세한 성근이라 그런 거로 마땅히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염불,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 같다가 정향으로 삼고 다시 있잖아요. 이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을 갖다 발보리심으로 보리심으로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삼아야 된다. 다 되지? 다 됩니까? 예,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도대사님도 상당히 있잖아요. 잘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연지대사님께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 것 없습니다. 염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강설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한번 봅시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락 정토에 왕생하려면, 우리가 극락 가려면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비로소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을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극락 그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을 갖출 수 있을까요? 지금 명호를 집지하여, 금 지명 아닙니까? 지금 명호를 집지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잡아 부르는 것,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잡아 부른다는 얘기는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탑을 칭념하는 것이 성근 중의 성근이고 복덕 중의 복덕이라는 것입니다. 뭐요, 뭐 답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지금 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호를 집지하여 남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명호를 집지해서 극락 왕생 칭견한다는 얘기가 뭐 그 극락 가면 당연하게 칭견하게 되겠지. 우리가 극락 왕생을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진실로 많은 성근이자 가장 수성한 성근, 불가사의 성근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수행도 이 같은 찬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 자평자수라 해가지고는 일어났나 이런 얘기는 못 듣는단 말입니다. 그거 뭐 모르겠습니까? 뭐 많은 성근이고 가장 수성한 성근, 불가사의 성근이 있잖아. 이거는 다른 수행 참선이라든가 다른 주력 같은 그런 게 뭐 다른 있잖아요. 뭐 다른 일 같은 그런 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게 염불하는 게 가장 많은 복덕이고 많은 최고로 수성한 복덕이고 성근이고 있잖아. 불가사의 성근이라 했잖아. 그지? 다른 수행도 선이자 복이기는 하지만 명호 중에 있잖아. 명호는 남아미탑을 육자 명호는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은 선중의 선이고 복중의 복이며 많은 성근이자 가장 수성한 성근, 불가사의한 성근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지명, 나무아미타불을, 육자 명호를 갖다가 부르는 것이, 부르는 것을 정향으로 삼고, 정향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제? 예. 예. 다시 지명을 발보리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거 우리 연지 대사님께서 또 뭐 안 될까 싶어 또 뭐 다른 생각 할까 싶어 가지고 고당 이제 그런 거로 마땅히 마땅당자를 딱 이어서 막 또 뭐 다른 데 또 찌부거리까 싶어 가지고 또 다른 데 있잖아 다른 데로 갈까 싶어 가지고 너는 주구장창 입으로 남아미탈 부르는 것 같다 정행으로 발언한다 수행으로 삼고 그걸 발보리심으로 삼아라고 막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게 없어 뭐 다른 나 수행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즉 지명을 우리가 정토에 왕생하는 정행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명이 있잖아.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 참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대거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정행, 오종 정행 있잖아요. 오늘 또 여기 정행 또 나왔는데 바른 수행이 있잖아요. 그 우리 저 특히 이제 정토문 있잖아요. 염불에서는 다섯 가지 정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칭명염불, 칭명정행이 최후로 이제 그게 정정업이라고 하거든요. 오정행, 오종정행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되 이것도 한번 알아놓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오종 오종정행 혹은 오정행으로 있잖아요. 오정행 혹은 오종정행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내는데 제일 처음에가 뭐냐면 독송입니다. 독송. 독송은 아시잖아요. 우리 뭐 건강경에다가 우리 다른 하나 경전도 독송. 독송 정행. 독송은 한자가 아닙니다. 읽을 독자에다가 외울 송자거든요. 읽고 외우는 게 독송이에요.
우리가 독법사, 송법사, 우리가 오정법사 알잖아, 그지? 우리 법학에 많이 나오잖아, 오정법사. 뭐, 독송, 뭐, 사경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뭐 해설이라든가, 서사 해설 같은 것도 많지, 그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게, 여기서, 요 독송하는 걸, 정토 삼부경을 얘기하면 다른 거 있잖아. 뭐, 건강경, 뭐, 그거 이제 법학경 있잖아요. 다른 이제 화음경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정토문에서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을 알잖아요.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 삼부경 하는 정토 삼부경을 읽는 걸 갖다가 독송이자 독송정행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두 번째는 관찰정행입니다. 관찰. 관찰정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관찰정행이 있고 세 번째는 예배하는 겁니다. 오로지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한테만 예배하는 거. 어렵다, 그제? 예배 정향이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칙명입니다, 칙명. 우리 주구장창 입으로 있잖아요.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거. 다섯 번째는 이제 찬공 정향 혹은 찬탄 공양 정향 있잖아요. 찬공. 찬공 정향. 찬탄, 공양. 찬탄, 공양 정행을 갖다 줄여서 찬공 정행으로 할 때도 있어요. 찬공 정행, 찬탄, 공양 정행.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종류의 있잖아요. 정행이 있는데, 독송 정행, 그 다음에 관찰 정행, 그 다음에 예배 정행, 그 다음에 칙명 정행,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고 있잖아요. 찬탄, 공양.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식량 찬탄하는 그런 정행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있잖아. 요걸 정정업 이렇게 해. 정정업. 요걸 갖다 정행 이렇게 하고, 요 나머지 네 개를 갖다가 조행 이렇게 해. 조행. 돌 조자 있잖아요. 조행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물러났나, 우리 극락 왕생 하는데 도움이 돼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입으로 남한테 염불 하면 돼. 다른 거 있잖아요. 물론, 제가 뭐, 좀 독성도 좀 하라고 제가 가기는 갑니다만도.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 안 돼요. 예, 그래서, 오정행 있잖아요. 오종정행 혹은 오정행 이렇게 하는데,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칙명정행, 찬탄공양정행이 있다, 그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칙명하는 거 있잖아. 요게 있잖아. 정행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우리 정정업 이렇게 합니다. 정정업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 항상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 열심히 있잖아. 수행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뭐 물러났나 중요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 132페이지 위에서, 예, 셋째 줄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예. 발보리심은 성도 법문과 정토 법문의 각종 각파에서 모두 매우 중요시하는데, 연지대사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이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기만 하면 이것이 발보리심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물론 난 뭐 우리 참선을 해서 아니면 다른 주력을 해서 했잖아요. 한 소식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 그죠? 발보리심이 성근이고 육도 만행을 닦는 것이 복덕인데 우리가 염불하면 복덕이면서 또한 성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호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육자 명호, 남아미탑을 육자 명호 속에 전부 다 성근 복덕이 다 안에 거기에 다 있잖아. 다 이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법장 비구가 예, 5급 동안 사유하고 조제 연급 동안 있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그 수행의 그 모든 있잖아요. 결정체를 갖다 육자 명호 남아미탑을 염불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수행을 하느냐 있잖아. 뭐 내가 수행은 다 했어.
내가 할 것도 없고 있잖아. 내가 만들어 놨는가.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분나 부르면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법약이 돼, 그지? 우리 있잖아, 그지? 중증 환자를 갖다가 치유하는 아가타 약을 갖다가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있잖아요. 먹으면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연불만 하면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지명을 발보리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연지대사님의 말씀은 발보리심을 따로 한 다음에 연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명 연불만 하면 입으로 남아미, 칭명 연불만 하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그 안에 자연히 발보리심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발보리심 별도로 낼 필요 없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속에 발보리심, 보리심이라든가 정형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예,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읽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남아미탑을, 예, 예. 아이고, 예.